안녕, 강지입니다. 지금은 어딘가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있고요. 그건 비밀이에요.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어머니랑 어디를 같이 갈 건데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왜냐면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뭔가 외출 브이로그 겸 휴가 브이로그?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쉬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 정리들을 하고 놀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일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약간의 에너지 재충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시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세미 겟레디미 그리고 먼지나방 언니가 입큰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냈대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써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화장품 쓰는 것도 굉장히 리프레시가 된다. 요즘은 저는 매트한 것보다 촉촉한 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촉촉한데? 이거는 색깔이 쉬폰 애프리코 색상이래요. 그리고 진짜 예쁜 블러셔. 색깔 그라데이션이야. 발색이 매우 잘 돼. 매우 잘 돼. 예쁜데? 마음에 드는데? 약간은 흰기 도는 분홍색이 좀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썹만 그려주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겟레디인데 왜 제품은 안 알려줘? 아, 제품 비밀이에요. 제품 하나도 안 알려줬어.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진짜 웃겨. 아무것도 안 알려줘. 이제 다 했어요, 여러분. 중간단 초스피드. 심플 앤 퀵. 옷을 소개해줄까? 제가 지금 갑자기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입맛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이게 우알롱에서 새로 나온 이 후드 얇은 긴팔? 이렇게 단추도 있고 모자도 이렇게 후드 티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추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XS랑 S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S를 샀죠. 그리고 밑에는 OIOI에서 산 청바지 이렇게 입고 위에는 뭐 입을 거냐면 그냥 요거는 CN 니트 가디건. 오늘 좀 춥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걸 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은 이미 다 챙겨놨어요. 진짜 어디 간지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썸네일에서 알 듯. 네, 거기 가요. 가볼게요. 이게 어떤 앨범이냐? 5번 출구로 나가요. 그래. 여기는 충정로. 단풍이다. 단풍 너무 이쁘다. 완전 가을 그 자체. 시간 진짜 빨로. 벌써 연말이고요. 솔로 피해 위치.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까?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뷰 완전 예뻐. 근데 사람이 많네. 우리 여기 앉을까? 우와, 진짜 예뻐. 대박. 언니 진짜 예뻐. 저기 남산 타고도 있어. 뷰가 진짜 다 있다. 얼그레이 롤. 아메리카노. 꽤나 비싼 가격이지만 뷰가 다 있어, 진짜. 지금 너무 예쁘고요. 그냥 여러분은 저희가 보여주는 대로 그래요. 만족하십니까? 네. 아, 너무 탁 트는데 가고 싶다. 맞아. 뷰값을 내도 가고 싶다. 맞아. 하면 오면 돼요. 뷰는 한 장이야. 우리 이따가 양말도 사러 가야 돼. 맞아. 양말 사러 가자. 맞아. 맛있어, 그래? 맛있어. 촉촉해. 맛있어. 근데? 어때, 힐링이야? 완전 힐링돼. 와, 너무 좋아. 여러분, 저희 이렇게 나왔는데 단풍 미쳤어. 사진도 찍었어요, 여기서. 완전 예뻐. 짠! 예쁜 사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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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우리를 맞이한 건 서울로. 계단. 계단. 아, 걸어볼까?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오늘 하늘 진짜 완전 파랑색이야. 완전 힐링. 힐링 그 자체. 어머, 단풍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건 난 또 처음 봤어. 아니, 그동안 단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드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거 뭔 줄 알아? 나이 드는 거. 나 너무 슬퍼. 나이 들었다는 증거야. 우와, 여기 지금 장미축제예요. 우와, 미니 장미래. 언니 진짜 귀여워. 꿀벌이다. 헬로. 피스인데 피스가 다 떨어져 있는데요? 어디에, 어디에 있나요? 영화가 사라졌다. 어디? 아, 여기가 이제 서울역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시끄러지기 시작했어. 맞아. 여러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
맞아요. 짠! 도착했어요, 여러분. I hate Monday.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야.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가 봅시다. 와, 직접 신어볼 수도 있대. 아, 진짜? 와. 와, 여기도 많아. 이거 너무 귀엽지 이거 진짜 않아?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예쁘다. 맞아. 엄청 귀여워. 완전 귀여워. 가격은 너무 귀여워. 아니, 가방도 귀엽다. 주민이야. 응? 헐. 우와, 진짜 귀엽다. 나는 너는 인색이 맞는 거 같아. 예쁜데? 이렇게 샀다. 지금 호텔 가고 있는데요. 제가 호텔 방에 스파가 있는 곳을 발견해가지고 UH 수트인가? 거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언니랑 오늘 여기를 오려고 명동 쪽에 그래서 온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가볼게요. 짜잔, 도착. 여기에요. UH 수트 명동. 우와, 이거 뭐야? 진짜 예쁘잖아. 이게 리셉션이야? 어, 가자. 진짜 예쁘다. 우와. 안녕하세요. 리셉션 맡아보지. 그러자. 라벤더, 라벤더, 샌달우드. 라벤더. 어, 이건 약간 오렌지 향이야. 이게 뭔가 향긋하지 않아? 약간 오렌지 껍질 향. 이거 괜찮지? 이거 할까? 아, 그러네. 두 개씩밖에 없어요. 두 개씩밖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00kg. 기대돼. 아, 떨려. 좀 떨린다. 응. 어, 되게 좁네. 따다다. 오! 뭐야? 언니, 미친 거 아니야? 야. 헐. 야. 여러. 야. 헐. 잠깐만. 어떡해.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요. 우와, 약과 있어. 진짜. 대박. 차도 우려먹을 수 있고. 야. 여기다가 배스방을 하는 거야. 야. 너무 좋아. 야. 그리고 이렇게 TV가 있고요. 그 여기서 소파. 맞이하는 재즈를 틀어줬어. 그리고 여긴 거울이고요. 어디 방? 어디디. 그리고 여기가 침대. 안쪽에서 야. 이렇게 쉴 수 있게 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닥이 뚜껑뚜껑. 그니까 온돌도 돼 여기. 오, 완전. 조절할 수 있대. 개좋다. 그리고 화장실. 우와. 우와. 진짜 와 새로운 호텔이다. 우와 야 진짜 좋다. 야. 와 진짜 좋다. 대박. 우와. 우리가 딱 좋아하는 그거잖아. 야, 여기가 너무 좋아. 아무튼 여기는 제가 어떻게 예약을 했냐면요, 그냥 혼자 호캉스를 가고 싶은데 해가지고 찾았다가 혼자 오기 좀 그래가지고 2인으로 그냥 예약을 해서 언니를 꼬드겼어요. 언니 같이 갈래? 이러면서 1박에 20 얼마야. 근데 스파가 있잖아 방에. 그래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호캉스에도 여기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약을 해놨던 거고. 그리고 명동점 있고 서울역점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컨디션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래도 제일 뭔가 예쁘고 좀 아늑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내가 여기를 예약을 한 거였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녁에 들어와서 힐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니를 샀어요. 너무 잘 어울렸어. 너무 귀엽죠? 앙고라 수트. 그리고 이게 너무 귀여워. 맞아. 여기가. 여기 포인트가 너무 귀여워서 맞아. 샀어요.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 색깔이고요. 완전. 그리고 양말은 부켤레를 샀는데요. 언니는 찬물. 지희가 사줬지롱요. 근데 진짜 케이스 너무 예뻐. 오, 진짜 예뻐. 그래서 일단 처음 산 거는 이런 거거든요. 예뻐. 귀엽죠? 짱짱해. 짱짱하고 뭔가 크레파스처럼 뭔가 따뜻한 느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약간 롱스커트 같은 데다가 요거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약간 저도, 겨울 수트. 저도 롱스커트 같은 거에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샀어요. 너무 귀여워. 완전 겨울 스타일. 그래서 이런 양말을 샀다. 야, 이거 얼마 만에 명동이야. 진짜. 진짜. 여기 발레 해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야, 미쳤다. 어떡해?
와, 주위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내장탕 완전 그러니까. 좋아해. 뭐가 맛있는 거야? 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소고기 뚝배기. 짜잔. 이거는 뚝불. 맞아. 그리고 요거는 내장탕.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대박. 참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우와, 대박. 맛있겠다. 맛있네. 와, 구수해. 구수하고 너무 맛있어. 그래. 이게 그야말로 영양 좋지. 속이 쫙 뚫리죠? 무슨 일이야? 이렇게 코스 완벽한 거 무슨 오늘 일이야? 미쳤지? 오늘 진짜 미쳤어. 붕어빵 어플을 활용해서 잉어빵을 사러 왔다. 어, 한 봉지 3,000원이래. 어, 되게 조그맣네. 안녕하세요. 한 봉지인가요? 한 봉지에 몇 개 들어가요? 6마리인데 7개 드릴게요. 아, 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가자. 여러분, 저의 잠옷 패션이에요. 이거는 우월롱에서 산 초록색 추리닝. 제가 추리닝 또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예뻐. 너무 예뻐. 포인트로 입으려고 사봤어요. 괜찮죠? 샀어요. 그러고 이제 붕어빵을 먹을 거다. 우와, 오늘 올해 첫 붕어빵이다. 나도. 귀여워. 색깔이 맛있다? 맛있어. 너무 행복해. 완전 리프레시. 역시 명동은 없는 게 없지. 그니까. 아, 나 대학교 명동썰. 그래. 대학교 2학년 때 혼자 구경하고 싶어서 돌고 있었는데 걸스데이가 있어가지고 걸스데이를 봤다. 그때 썸띵 할 때였나? 막 인기가 진짜 많았을 때였어. 아이유도 봤어, 나. 오. 그때 게릴라 데이트를 할 때였나 봐. 그래서 내리는데 너무 작고 하얀 애가 내리는 거야. 뭐 할 때였어? 아이유 원피스 알지? 아. 그 주구장창 입을 때였어. 아. 그 아이유 원피스가 내가 졸업할 때 유행. 우와, 물 트는 중. 그러고 저희는 정말 완벽한 주문을 마쳤거든요.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가로수길에 있는 마일스톤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한남점? 한남점. 한남점에서 배달이 돼가지고 시키고, 그리고 잠봉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여기 소금집이 돼 배달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 개를 시켜서 나 내일 두 개 들고 가고 언니 하나 들고 와. 아, 완전 좋아. 어. 완전 대박. 응, 완전 대박. 이제 입욕질을 넣어볼 거예요. 아. 오. 우와, 냄새. 아, 냄새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따라따라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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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 저렇게 튀김이 아, 나오구나. 그러네. 찌꺼기가 여기에 남는구나. 우와. 우와. 움직이고 싶어. 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진짜 진하다. 오늘 완전 우리 가을 속에서 사는데? 그래서 저는 수영복으로 일단 갈아입을 거요. 저도 입었는데요? 뭐? 쑥스러워서요.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딱 좋지. 딱 좋지, 딱 좋지. 우와, 진짜 좋아. 대박. 대박. 딱 좋다. 노곤해. 그지? 노곤하지. 노곤하지. 이렇게 노곤. 들어가 봐야겠어. 오. 우와. 야,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여러분. 우와. 와, 여기 진짜 혼자 와도 너무 좋다. 아니, 나는 아예 혼자 와도 제일 좋을 것 같아. 어, 진짜? 완전. 어.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따뜻한 공간 속에서 산골 마시기. 원래 찜질방에서 식혜 먹는 거 아시죠? 아, 노천당 스튼 거지. 응, 그렇지. 짠! 식혜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상체를 살짝 일으켜서. 아, 완전 이거다, 진짜. 진짜 와, 너무 행복하다. 그리야, 이 상황에서 한성경을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너무 좋지. 저 TV는 사용할 수 없었답니다. 저 TV는. 아, 스마트 TV가 네, TV니 안 된다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 우영유랑 그런 모습 보였잖아라고 말하자면 너무 좋다. 그래, 잘 얘기했어. 아, 속시원. 나는 너가 학교가 와서 다시 자리 옮겨서 2차 주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이거 마일스톤 티라미수. 맞아, 티라미수 맞아? 어, 거의 다 먹었고요. 이들 말이 좀 공격적이었어. 그래, 거기서 이별을 얘기하면 그래. 어떡하냐? 너네 나한테 왜 이래. 진짜 그거를 대박이다. 쟤는 묻는다는 게 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제가 나은이한테
저희는 환승연애 보고 잔뜩 지쳤고요. 차라도 마시면서 저희의 우울한 이 심신을. 어, 야, 녹차는 게 진짜 좋다. 어. 됐다, 좋아요, 됐다. 좋아요. 상당히 차분해진 이 모습. 너무 감정 소모를 너무 많이 했고요. 진짜 오늘 대박이었어. 19화를 봤어요, 저희가. 어, 진짜 대박이었다. 레전드. 아, 진짜 레전드. 눈 진짜 띵띵 부었고요. 오, 녹차 색깔이에요. 가꾸고 막 이랬고. 어머, 뭐 향 너무 좋아. 어떻게 짠해요? 짠. 술 아니고. 짠. 오, 너무 좋다. 잘겠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 지금 갑자기 연락이 쇼핑 중. 아이쇼핑 오지게 하는 중. 아이쇼핑 하는 중이에요. 갑자기 그 양말에 맞는 코디를 찾고 있다. 그 10,000원짜리를 신기 위해서. 맞아. 지금 10만원 지르려고 이러고 있는.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니트를 예쁜 걸 사고 싶네요. 저는 약간 아가일 니트 수트. 여러분, 저희 비몽사몽 우다다다 다 쫓겨서 나가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홍대 쪽 가서 프렌치 토스트 먹고 전 머리 자르러 갈 겁니다. 나가볼게요. 아주 잘 놀았다. 잘 놀았다. 에이. 와, 하늘 진짜 대박이야. 우와, 우와. 진짜 예뻐.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완전 좋아. 어제도 진짜. 좋고. 저희는 프렌치 토스트를 먹으러 가요. 먹방 루트밖에 없어. 어. 아, 도착했어요. 조앤도슨이라는 푸토 맛집. 완전 맛집. 어. 근데 완전 조용하다. 어. 아, 네. 와, 여러분 이거 봐. 대박이죠. 미쳤어. 진짜 미쳤어. 다 먹었다. 지금은 맛지라는 곳에 왔어요.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이거 그 크록스구나. 너무 귀엽다.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귀엽다. 이거 왜? 우리 아니야, 우리? 이거 우리 아니야? 이거 완전 우리 아니야? 우리 이거 사자. 아, 이게 여러 개 이렇게 들어있다. 헐, 대박. 이거다. 헐, 진짜 귀여워. 되게 귀여워. 너무 하찮아. 여러분, 이만큼 샀어요. 짠. 귀여운 거. 그리고 우리 같은 거. 나는 이 편지지.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거 봐요. 크록스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귀엽죠? 일하는 거랑 보리 안고 있는 거 같은 거.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여워. 아, 그리고 이름 뭐랬지? 파롤앤랑그. 파롤앤랑그라는 엄청 유명한 파이집이 있는데 와. 와, 줄 웨이팅이. 이거 오늘 평일 아니냐며? 그래서 저희도 대기 걸고 와가지고 10번째여가지고 그거 사고 그러고 전 미용실에 갈 거예요. 저 여기서 대기를 타고 있고요. 파이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고민되는데 맛있을 것 같아. 홍시도 맛있겠다. 초코바나나랑 바질 토마토 하나 주세요. 안에도 되게 좋다. 도착. 머리를 하러 왔습니다. 머리 완전 깔끔한 머리. 흰지 장발 해주셨어요. 짠! 머리 자르고 집에 왔습니다. 본가에 오는 게 역시 리프레쉬의 끝장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쉬러 왔어요. 그래서 보리가
고리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딱지들 안녕. 안녕. 오늘은 좀 집에 있으면서 일도 살짝씩 정리를 하고 제가 사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가족들이랑 먹을 겁니다. 뭔가 1박 2일 동안 진짜 너무 알차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논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시가 많이 됐고 머리까지 자르니까 완전 굿.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짧게 잘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용실이 집에서 좀 멀어요.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곳이어가지고 그냥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쌤이 웬디 컷이랑 수지 컷이랑 약간 한 끗 차이인데 오늘은 뭔가 그냥 수지 컷으로 해주고 싶었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셨습니다. 되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제 리프레시 브이로그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찍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리프레시가 필요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라방 켰을 때 여러 200명의 구독자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자꾸 뭔가 의존적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요새도 막 친구들 누구 왜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뭔가 저는 지금 친구들 말고 저한테 집중하고 싶은 타임이라서 나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니는 느낌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내가 막 그렇다고 해서 아예 친구도 안 나오게 할 거예요 뭐 이건 아니고 조금씩 저의 비중을 조금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놓고서는 오늘 또 친구랑 놀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도 그런 거 좀 혼자 해보려고 뭔가를 하는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저 언니가 적응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막 번아웃 온 건 아닌데 조금 지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거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졌다가 아니다가 괜찮아졌다가 아니다가 계속 이러는데 그게 계속 그러는 이유는 내가 너무 나의 삶이 아니라 자꾸 주변을 신경 쓰고 눈치를 보고 의존적으로 조금 기대고 이런 게 조금 커져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아 내가 괜히 그랬나?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뭔가 내 삶을 더 보여줘야겠다 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집에도 좀 자주 오고 생각도 많이 정리를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더 늘려가는 그런 프로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야 너도 인사해. 감사합니다. 보리가 어딨지? 여기 있네. 보리 여기 있네. 보리가 어딨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큰 누나 이제 온대. 한번 기다려보자. 큰 누나 오나? 나 온 거 맞네. 왔네? 나 온 거 맞네.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이거 봐. 예쁘지? 이거 홍대에서 줄 서서 샀다? 미친. 이게 초코바나나 그거고 하나 바질 토마토 그거야. 그래서 우리 밥 먹고 이거 먹어보면 돼. 대박. 그리고 이거. 이거 잠봉베르거든? 아, 우와. 소세지 그. 알아. 이게 소금집 엄청 유명해가지고. 여기 사왔어. 대박, 완전 맛있겠다. 그래, 네 거 아니야. 야, 뭐야. 자기 쿠션 위에다 둬. 카레 먹어요. 힘이 없어. 좀 체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먹어요. 이것도 한 입 먹어보고 싶기 때문에. 와, 대박. 맛있겠다. 장난 아닌데, 근데? 언니 먹어봐. 이거 처음 먹어보지. 진짜 부드러워. 근데 그치? 안 짠데? 심심하니까. 나 진짜 한다고 들었는데 하나도 안 짠데? 맛있어. 동네 카레를 먹었는데? 그치? 그치? 계속 다른 맛이야. 다른 그치? 맛이니까 또 들어가. 맛있어.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집에? 내가 샀어. 우와. 좋다. 너무 나도 지금 따뜻하게 먹고 싶다. 우와. 이걸 탈 거예요. 이걸 탈 거예요. 우와, 색 진짜 예뻐. 이거 엄청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야. 아, 진짜? 리시? 우와, 대박. 우와, 예뻐. 완전 예뻐. 근데 이거 뚜껑을 닫아야지. 언니의 티 오마카세. 아, 거르는구나. 이렇게 하고. 아, 진짜 귀엽다. 우와. 이거 저한테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뜻하게 하는 거죠? 먹기 전에? 이불을 이렇게 씻는다고 버려. 너무 뜨거워. 언니 되게 거추상스럽네, 이거. 이렇게. 아, 이게 되게 명상과 되게 조용한 그 아, 그래? 새소리, 새벽에. 아, 그래?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이걸 돌려 돌리면서 이렇게 차가 올라오면서 향을 한번 맡고 마십니다. 제 거나 내주시는. 내가 해보자. 됐어. 됐어. 너무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향을 맡아. 우와 향 진짜 좋다.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렇군. 근데 뜨거운 게 단점이야. 너무 뜨거워. 와, 향 진짜 대박이다. 요즘 명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차분히 줄 수 있으니까. 만트라 명상 있어. 인도 그거 아니야?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그러면 근데 딴 생각이 안 나? 나 막 그거 징 이거 있거든? 아, 그 그걸 소리가 해줘? 계속 들어. 이런 음악이 되게 무서워 근데. 무서워요? 뭐야 저게? 아니야 진짜 불교 음악 같다. 근데 다른 거 만트라 다 검색해도 얘가 제일 순한 버전이야. 진짜 다른 거는 정말 지옥에 끌려갈 것 같아 내가. 너무 무서워. 아 진짜 다들 검색해보세요. 짜잔. 언니가 뉴욕 놀러 갔다 와서 사온 거. 스투시 양말. 완전 우와 진짜기네. 그 레깅스 위에다가 해도 괜찮겠다. 진짜 이쁠걸? 운동화 딱 신고. 너무 이쁜데? 딱 이거 위에 올라가고. 예쁘다. 양말 부자 됐어. 예스. 대박. 라지야. 라지야. 이렇게 그냥 널널하게 입어야 좀 예쁘더라고. 뒤 뉴욕 보세요. 엄청 크게 보여. 뭔 맛인데? 그거는 마이쮸 플러스 껌 같기도 하면서 되게 맛있어. 껌이요? 아니 까라멜. 까라멜? 카라멜과 껌의 합성어야. 카라멜? 맛있어. 입에서 녹지. 그리고 입 안에 안 붙어. 아, 노마 식감이야. 이거 아주 식감은 녹고 노마야. 엄마 오기 전에 먹어보기. 난 초코 바나나가 궁금한데. 나도. 여기 유명한 게 바질 토마토래. 귀여워. 구웠어. 그을렸어. 대박 사건이다. 요거는 커스터드, 바나나 잼, 바나나, 바나나야. 다 바나나. 뭐야. 오케이. 단면. 구운 바나나. 맛있는데? 맛있어. 초코가 진짜 맛있다. 응. 그치? 인위적이지 않은 초코잖아. 약간 생초콜릿 같지? 맞아 맞아. 맛있는데? 대박 사건이다 진짜. 왜? 맛있다? 파스타 맛? 파스타 맛. 근데 특이하긴 해. 근데 맛없진 않거든? 근데 맛있다고도 못하겠어. 근데 막 엄마는 좋아할 수도 있어. 새로운 거 도전. 맞아. 엄마한테 한번 먹어보자. 새로운 맛이라고. 여러분 안녕. 오늘 리프레시 브이로그 마지막 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머리를 감고 뭔가 어제처럼 해봤는데 잘 되진 않아요. 역시 미용실은 손이고였다.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제가 물론 저녁에 일을 해야 하긴 하지만 엄마랑 가로수길을 갈 겁니다. 거기서 엄마랑 밥도 먹고 탬버린즈를 갈 거예요. 가서 향수를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향수를. 또 이런 새로운 향을 맡으면 또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시향을 해보고 카페도 가고 하면서 조금 릴렉스를 하고 와볼게요. 짜잔, 여기 왔다. 온기정. 이런 거 이거는 뭐? 이거는 차가운 거야. 그럼 이거 먹어. 따뜻한 거. 그냥 스키야끼 우동이랑 명란 아보카도 사과랑 파인샌드 이렇게 시켰다.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되게 진하면서 맛있네. 너무 더럽지만 완전 만족스러운 식사예요.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 감사합니다. 짜잔. 이제 탬버린즈 간다. 우와. 과연 살 수 있을지. 제니다 제니. 오. 우와 이렇게 있구나. 다 솔드아웃이야? 네? 이거 근데 향이라도 맡아봐야겠다. 오 좋아. 냄새 진짜 좋다. 냄새 너무 좋은데? 솔드아웃 된 게 인기 많은 건가?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냄새 좋다. 지금은 마일스톤 커피집을 가고 있고요. 탬버린즈는 다 솔드아웃이라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일스톤 가가지고 엄마랑 커피 마실 건데 사람이 벌써 많죠? 와
여기로 도망왔어요. 되게 예쁘죠? 이런 공간이고요. 안녕하세요. 디카페인은? 디카페인은 티 종류만 있어요. 나는 라떼로 그냥 먹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하나 주세요. 짠. 아메리카노랑 라떼. 잡기가 힘들다. 어, 근데 안 뜨거워. 손잡이가 없잖아? 손잡이가 없어. 네? 맛있지? 맛있네. 맛있지? 어, 엄마 이거 봐. 완전 가을 여자 같아. 어, 그치? 네? 과일이야. 과일이야? 근데 깔끔해. 맨날 구수한 거 먹다가 이제 식은 게 맛있다. 나도 처음에 신맛은 싫었는데 먹다 보니까 괜찮더라고. 왜? 왜 신맛이 맛있다고 하는 거야? 우리야, 배 힘 줘. 배가 꿀렁꿀렁 거려요. 얼레리꿀레리. 와, 무서워. 우와, 맹수다, 맹수. 맹수가. 울지도 않아. 무서워. 그래도 안 울어. 보리야. 보리 어디 갔지? 자고 있었어. 깜짝이 자. 보리야, 너 너무 지키는 아이들 아니야? 잔다. 이러고 잔다고? 갑자기 잔다.